태태의 집에 그림이 잔뜩 걸려있네요. 다 내가 그린 거야. 나연이는 정말 멋지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고마워. 이건 내 선물이야. 태태는 나연이에게 제일 예쁜 그림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런데 집에 가던 나연이는 달려오던 뽀로로와 크게 부딪히고 말았어요. 멀리 날아간 그림은 결국 강물에 빠졌어요. 물이 너무 깊고 차가워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죠. 미안해. 뽀로로는 사과했지만 나연이는 너무 화가 나서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연이는 너무 속이 상해서 다시는 뽀로로와 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아침 나연이가 놀이터에 가자 친구들이 달려왔어요. 큰일 났어. 뽀로로가 많이 아프대. 깜짝 놀라 나연이는 뽀로로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선 루피가 뽀로로를 가눠주고 있었지요. 뽀로로가 어젯밤에 차가운 강물에 들어갔었나 봐. 몸에서 열이 펄펄 나. 알고 보니 뽀로로는 잃어버린 그림을 찾아 밤새도록 물 속을 헤맸던 거였어요. 비록 그림을 찾지는 못했지만 나연이는 뽀로로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어요. 미안해.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못 찾았어. 나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진작에 사과를 받아주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말했답니다. 해줘서 고마워. 얼른 나와서 다 같이 놀러가자. 둘이 화해를 하자 친구들도 덩달아 행복했답니다. 야호!